저는 최근 개봉한 동주라는 영화를 제작한 신현식 감독입니다. 네, 보셨나요? 다행입니다. 네. 아, 영화 동주에서 극중의 윤동주 시인과 친구인 송몽규 선생님이 서로의 문학관으로 부딪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내래 이 문예지를 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 시도 자기 생각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살아있는 진실을 드러낼 때 문학은 온전하게 힘을 낳는 거고, 그 힘이 하나하나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그런 힘이 어디렇게 모이는데? 어? 그저 세상을 바꿀 용기가 없어서리 문학 속으로 숨는 것밖에 더 되니? 네, 사실 실제로 그렇게 두 사람이 자신의 문학관으로 충돌했다는 증거와 사실은 어떤 자료에도 없습니다. 다 픽션입니다. 예. 네, 두 분의 기질을 봤을 때 그런 장면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희들의 어떤 상상의 결과로 넣은 장면이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 극중 송봉규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면 문학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을 하고, 윤동주 시인은 이념으로도 세상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어느 한쪽의 문학관과 예술관이 옳다는 생각으로 넣은 장면은 아니고요. 사실 픽션이긴 하지만은 저는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총이나 칼이나 그 어떤 도구로든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했다. 그 점이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비록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대였지만 그 당시 젊은이들은 보다 나은 세상을 꿈꿨고, 그 꿈을 펼치기 위해 각자 자신의 생각을 치열하게 공유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생전에 시집을 한 권도 발표를 못했어요. 학생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정말 시인으로 데뷔를 하고 싶었고 시집을 내고 싶어했던 그의 강렬한 바람과 열망이 그렇다고 생전에 이루지 못했다고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별 해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 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회와 시대를 살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하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보다 나은 세상인지 꿈꿔봐야 합니다. 저도 그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대한민국 안에서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꿈꾸는 것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꿈꾸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져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대항하는 유일한 태도는 보다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를 혹시라도 다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한번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BS